안녕하세요, 박정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보드를 한 발에 묶고 미끄러져 내려가다가 발가락 혹은 뒤꿈치를 이용해서 서는 그 토 드래그, 힐 드래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리프트를 타고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스키장에서는 보드를 손에 들고 타는 걸, 탑승하는 걸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외국에 나가면 가까운 일본이나 아니면은 뭐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는 대부분 한 발을 꼭 보드에 착용하고 리프트 탑승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보드를 들고 가다가 리프트에서 떨어뜨리게 되면은 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발에 채우고 리프트를 탑승하고 내리는 걸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직접 리프트를 한번 타보러 가시죠. 자, 따라오세요. 리프트를 탈 때에는 이 승강장에 워낙 초보분도 많기 때문에 주위를 항상 살피시고 너무 급하지 않게 천천히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앞에 보시면은 리프트 티켓을 끊고 지나가는 그런 게이트가 있고요. 그대로 리프트를 찍고, 네, 패스 표시가 나면 그대로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리프트를 탈 때 이게 속도가 너무 빨리, 저한테 막 리프트가 막 의자가 다가오는 것 같아서 겁을 내시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타실 때랑 내리실 때는 리프트가 굉장히 천천히 이동하니까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네, 좀 안심하시고 하셔도 돼요. 자, 게이트가 열리면 이동을 하시고 여기 안내하시는 분들의 그 안내에 따르시면 돼요. 보드를 일자로 놓고 그 다음에 뒤쪽을 바라보세요. 의자가 오는 거 바라보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는데 그 사이에 앉으시면 안 되고요. 네, 요 칸 한 군데를 지정해서 앉으십니다. 그리고 요 안전바를 내려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다리를 요 까만 요 라인에다 두시면은 안전바를 내렸을 때 허벅지 찍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요 사이에 앉으지 마시고 요 한 칸 나눠진 데 이렇게 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또 안전바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내려면 다리가 힘들잖아요. 요 위에다가 살짝 올려주시고 두 발을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리프트를 타는 건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쉽죠? 자, 이제 리프트에서 내릴 건데요. 사실 리프트에서 타는 건 쉬운데 내리는 건 살짝 어려워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가 엄청 빠른 건 아니기 때문에 차분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기 하차장이 앞에 보이는데요. 하차장이 가기 한 몇십 미터 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하세요. 보드를 내릴 때 지금처럼 보드를 이 방향으로 두게 되면 엣지가 앞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드를, 네, 진행 방향의 일직선으로 보드를 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려가는 것처럼 자세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트레이트 러닝 배웠을 때처럼, 네, BVP 자세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지금 한 발만 채우고 있기 때문에 양발에다 똑같이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앞발에다 훨씬 더 중심을 많이 둔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자세를 최대한 낮게. 자, 이제 리프트 그러면 요 안전바를 올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 안내하시는 분들의 지시에 따르시면 되고요. 너무 서둘러서 내리실 필요는 없어요. 자, 충분히 승강장에 닿으면, 하차장에 닿으면 이제 천천히 움직이거든요. 이때 의자를 잡고 살짝 일어나면서 그대로 앞을 보고 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처럼 힐 드래그를 이용해서 멈췄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지금까지 리프트를 타고 내리는 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 슬로프에 올라가서 양발을 보드에다 묶고 옆으로 미끄러지는 사이드 슬리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